네, 안녕하세요. 펌프레이트 조정호입니다. 노션에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됐습니다. 노션의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 한국어로 모든 메뉴들,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전 세계적으로 노션을 한국에서 약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.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쓴 거고요. 8월 10일자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한국어가 추가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고치냐면요. 여기 세팅지로 가셔가지고 여기 랭귀지 있죠? 요 부분을 한국어로만 고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메뉴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업데이트라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빠른 검색, 모든 업데이트, 설정과 멤버. 조금 영어로 계속 했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.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.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로만 지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설정과 멤버 쪽으로 들어가셔도 모든 것들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한국어로 한번 된 김에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어 페이지로 만들었 만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. 자, 우리가 페이지 블록을 추가를 할때 슬래시를 이렇게 누르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 한국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텍스트 불러오면은 이게 텍스트 제대로 불러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. 하지만은 조금 아쉬운 거, 그래도 1% 정도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뭐 페이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. 불러왔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메뉴를 저 한국어하고 한국어로 만들었지만은 또 영어로도 이렇게 같이 불러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기존 사용한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. 기쁜 일이고요. 그다음에 노션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도 모두 다 축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